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을 좀 베트남으로 붙여볼까 해요. 박스가 다섯 개인데, 이 짐을 붙여줄 곳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화물차에 싣고 베트남으로 보내려고 지금 화물차 기사님을 불러놓은 상태예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뭐 어떤 방법으로 요금 계산이 되는지, 베트남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건 뭐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 기본 아주 기본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이에요. 일단은 화물차 기사가 와야 지하로 내려서 짐을 싣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우리 아들내미 사진인데 너무 커서 박스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이고요. 아, 짐 천지네, 짐 천지. 와이프는 외출했어요. 자꾸 카드 쓴 내역이 약국 쪽에서 결제가 자꾸 나는 거 보니까 뭐 기본적인 약품을 구매하러 나간 것 같아요. 몇 킬로 나갈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다? 300킬로 넘게 나가겠죠. 300킬로 가지겠습니다. 들어주세요. 같이 들어요. 이거는 다른 차에 싣고 갈게요. 예, 출발하세요. 제가 문자로 찍어 드릴게요, 주소. 고속도로 진입, 아, 이거 이쪽 우회전 진입하는 차 때문에 1차선으로 가야지, 왜 일로 와? 어떻게요? 1차선으로 가야지, 고속도로 타지. 아니,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부순환로. 내부순환로를 탄다고? 예. 내비가 지금 내부순환로가 1시간이고, 고속도로 1시간 40분. 올림픽대로 가? 1시간. 로지스톤 항공.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거 따로 커서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액자에 뭐 깨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상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거 유리는 없어요? 네, 유리 없습니다. 이렇게 들고 갈게요. 자, 들으세요. 그냥 이대로 해서 마대 포장만 한번 더 하면 될 것 같고. 뭐, 때문에 이거는 에어캔만 더 따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따로 뭐, 보상 책임은 없으니까. 네. 어쨌든 면책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 안에 뭐, 모니터 본체 하나씩 있는데, 에어팩으로 다 충분히 닦았는데, 옷으로 네. 감싸놓고 해갖고. 알겠습니다. 이 상태로 무게만 재고, 무게 나오면 정보 주시면 네. 그대로 해서 발송. 아. 무게를 달아서 가는 거죠? 네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올렸어요. 여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기간은 오늘 마감하면 오늘에 타고 내일 통관돼서 하노이 시내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세요? 그 락자 쪽. 락자예요. 락자. 락자? 예, 락자. 아, 그러면
낮장이야, 낮장? 락자. 락자. 낮장. 끼엔장, 저 뚜껑 옆에. 낮장. 옆에? 뚜껑 옆에, 락자, 락자. 끼엔장. 말은 말 맞춰서. 끼엔장이에요, 끼엔장. 끼엔장? 네. 호치민 쪽이에요. 호치민이에요. 아유, 생각보다 무게 많이 안 나가네. 그러게요. 나 엄청나게 나갈 줄 알았더니. 15kg. 47kg. 아이고, 그걸 누르고 계시면 안 돼. 누르면 무게 더 나가고 좋지, 뭘 그래요. 47.9kg. 133.65 158,000원 배터리는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 없고 저기 스피커 하나 있는데,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스피커 있다고요? 네. 어디에 들어있어요? 스피커는 이, 그, 항공기 선적이 안 돼요. 아, 스피커 자체가? 왜냐면 전파 인증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통과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따로 그건 표기를 해서 따로 나가야 돼요. 다 됐나요, 저희? 네. 예. 결제도 하셨고, 설명도 했고. 네. 오늘 에어 타면, 빠르면, 저희가 너무 지역이 외곽이라. 에어? 호치민. 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배로 가시는 거예요? 에어로 가시는 게 아니고? 어, 배로. 배로? 네. 아니, 뭐, 에어로 가면 얼마나 걸리는데요? 에어가 금액이 3배가 비싸지. 에어로 가면은 20일이나 22일 도착해요. 에어로 가면? 에어는 아마 한, 지금 출항일이 넌 배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출항일이 10월 23일 이때 출발하면 10월 말이나 12월 초 12월 초 어떻게 할 거야? 급한 짐이 없잖아요, 형님은. 급한 짐이 없죠. 네. 배로. 그냥 저희가 이제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가 쓸 거는 다 캐리어. 그럼 계산 다시 해요. 지금 항공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렴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배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항공이 나왔네. 항공이 빠르구나. 세로가 70이고 가로가 46인가 보다. 높이가 52고. 아, 이게 한국에서 베트남에 예. 보내실 때, 예. 제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니까, 예. 거기에 이제 똑같은 발송 신청서 아까 있잖아요. 네. 제 카카오 채널 링크를 하나, URL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거기 클릭해서 카카오 예.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예. 거기에 이제 지인분도 알려주셔서. 아니면 물건을 제가 바로 일로 시켜도 되나요, 이 주소로? 그쵸.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면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하시고, 예. 주소를 이쪽으로 보내달라고 좀 하시면, 네. 그 발송 신청서에 맨 1번부터 8번까지 있거든요. 8번에 네. 그 구매하신 내역들 중에 송장 번호 있잖아요. 아, 그거 같이 해서. 그거를 뭐 한 건이든 단 건이든 복수건이든 네. 그 해서 합포장도 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다. 저희요. 네. 베트남이 거의 메인이고. 아, 메인이 베트남. 캄보디아 뭐 몽골. 아. 이것도 중남아권이죠. 왜냐면 사장님 여기도 제가 그 네이버 그 베트남 카페에서. 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네. 저희도 그쪽에 홍보를 하니까. 예. 아, 이거 이제 한 두 달 됐는데. 그 결제해 주세요, 사장님. 참 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쇼츠고. 네. 저도 구독을 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비행기로 갔을 때는 한 158만 원 정도. 한 140kg 정도 되는 저거에. 배로 가면은 뭐 한 100만 원 좀 더 나오는 것 같네요. 뭐, 이, 외국에 물건을 보내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뭐 이쪽으로 택배를 보내서,
주소만 줘도 여기서 다 대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컨텐츠 용도로 찍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화물차로 보내기만 해도 됐는데 또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받는 걸로 뭐 최대한 잘 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감사했고요 사장님. 네. 예. 종종 뭐 물건 많이 맡기고 할 거예요. 예, 예, 그럼요. 예, 예. 이것도 인연인데. 네. 예. 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금액적인 부분도 좀 다르고 이제 다운도 네. 항상.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물건을 어떻게 싣고 어떤 식으로 항공이나 배편으로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뭐 며칠 전부터 설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